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90회입니다. 자, 이번 회에는요, 지난번에 계속 이어서 기왕의 책을 꺼내고 펴들었으니까 이원경 선생께서 쓰신 공술의 공수거라는 책에 나와 있는 동양극장 관련 회고담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극장의 풍경, 동양극장의 모습에 대해서는 몇몇 가지의 회고들이 유명한 것들이 남아있죠. 이원경 선생의 것도 아주 인상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5년에는 서울 인구 중 일본인이 5분의 2 정도이고 조선 사람이 5분의 3쯤 되었던 것 같다. 종로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었는데 백화점 형태의 우리나라 시초로 오방제가가 있었다. 종로에서 인사동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수입품 가게들이 있었고 종로에서 안국동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안방에 놓는 모유를 파는 상가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교동은 장롱을 많이 팔았다. 극장 관객으로는 남자는 대개 종로 무교동의 상인들이었고 여자는 전부 기생이었는데 중류 이상 되는 부녀자들이 극장에 가지를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거의 기생이거나 레파토리도 기생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같은 극이 그 이에다. 기생 얘기도 기생이 보고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들만 올렸다. 일사후퇴 후에 대구의 국립극장이 있을 때는 미군에게 몸을 팔곤 하던 양봉주를 주인공으로 극을 만들었는데 그 양봉주를 나쁜 쪽으로 얘기를 쓰지 않았다. 내용은 그 주인공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군대에 가 있고 남편의 동생이 대학을 가야 하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생각다 못해 용기를 내서 양봉주가 되는 얘기였다. 이것이 동양극장 요의 신파 연극으로 이 연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극장 안에 타다닥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6.25 전쟁이 있기 전에 이화여고에서 육상선수였던 사람인데 일사후퇴 이후에 어쩌다가 양봉주가 된 사람이었다. 그 여자가 그 극을 보다 보다 못 보고 극장을 뛰쳐나가는 것이었다. 양봉주들이 미군에서 나오는 양말, 커피 등을 무대 뒤로 가져와서 배우들에게 나눠주면서 고맙다고 하는 일도 있었다. 600석 정도 되는 동양극장의 객석이니 3일이면 1,800명이다. 그 당시 서울 인구 중 극장에 연극을 보러 오는 개체는 고작 1,500명쯤 되었다는 계산. 사흘만 공연을 하면 더 이상 손님이 안 들어오니까 사흘마다 레퍼토리를 바꿔야 했다. 그러니 길을 쓰고 글을 써야만 했는데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었다. 어쩜, 머금, 허지만 이런 말들을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실은 이것이 줄말이 아니다. 사흘에 글을 하나씩 써야 하는데 3시간짜리 연극을 하려면 200자 원고지로 600장 분량이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하루에 200장은 써야 했던 수입니다. 3일 동안에 하룻밤 공연할 5박짜리 글을 쓰려면 200자 원고지 600장 내지 700장을 써야 했다. 그러니까 대사를 길게 다못 쓰고 가령 춘향전이라면 춘향의 대사는 춘이라고만 쓰고 이도령은 이도라고만 썼다. 대사 중에도 어쩜이라는 말은 어쩜으로 조금이라도 글자 수를 줄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써놓으면 지금처럼 프린트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각기 눕기라고 해서 배우들이 있는 분장실에 원고를 가져오면 이도령 것만 누가 한명 옮겨 쓰고 또 다른 사람은 춘향 것만 받아쓰는 식으로 해서 맞춰보곤 했던 시대였다. 글은 줄여서 써도 연극을 무대 위에서 실제로 할 때에는 제대로 반응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고 오늘의 방송국 작가들은 준말인 줄 알고 그렇게들 쓰고 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글을 써야 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거꾸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대사인 줄 알고 있어서 문제다. 그럼 기생들은 왜 극장에 많이 왔을까? 기생은 자유업이다. 지금처럼 요정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전라도의 기생이라면 전라도 기생조합에 적을 두고 요리집에서 손님이 부르면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디 어디에 사는 어디 어디가 명월관에 손님 몇과 갈 테니 춘심이를 좀 불러다오라며 예약을 하면 요리집에서 손님이 다 오고 나서 술상 들어오기 전에 인력거를 예약한 기생집에 보낸다. 그러면 그것을 기생이 타고 오는 것이다. 기생은 어떤 요리집에서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미리 서너 시 정도 되면 화장도 곱게 하고 문단장을 다 마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리집에서 밤까지 부르러 오지 않으면 화장을 다 지우고 씻고 쓸쓸히 울면서 자야 한다. 그때 기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동양극장이었다. 몸단장을 다 마치고 자기 집 식구들한테 나 오늘 동양극장에 있을 테니 요리집에서 인력거 오거든 그리로 보내다오 하고 극장으로 가 있는 것이다. 가령 명월관에서 춘심이를 지명해서 오라는 예약이 생기면 쪽지에 춘심이라고 적어서 인력거꾼이 명월관에서부터 춘심이네 집으로 가는 것이었다. 집에 가서 춘심이가 동양극장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인력거는 다시 동양극장으로 간다. 연극을 하고 있는 시간이어서 문앞표 받는 곳에 인력거꾼이 춘심이라고 적혀 있는 쪽지를 내민다. 그러면 그 쪽지를 가지고 표 받는 곳에 있던 사람이 공연을 하고 있는 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춘심 씨 노름이요 하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연극은 중단된다. 배우들도 그대로 서 있다. 그러면 춘심이는 거드름을 피우며 일어나서 나간다. 그러면 객석에서 그 춘심이를 다 보게 된다. 물론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도 춘심이를 본다. 사람들이 이 다음에는 춘심이를 한번 불러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자기선전이었다. 그것으로 극장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극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연극을 방해하는 행동들이지만 그 기생들이 와야만 연극을 할수 있으니까 무인을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그때 극장의 풍습이었다. 지금은 도저히 상상을 할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했더니 그 컴컴한 극장 속에서 어떻게 춘심이의 얼굴이 보입니까? 하고 물어오는 이가 있었다. 그러나 무대가 환하고 객석이 어두운 것은 조명기기가 발달한 후의 일이다. 그때는 지금의 극장과는 달리 객석의 불도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객석에 조명이 8개쯤 있다면 5개는 줄이고 3개는 그대로 켜놨다. 조명 빛깔도 없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도 그 시절은 없었기 때문에 다 보였다. 네, 참으로 흥미로운 이원경 선생의 회고입니다. 이 말을 다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누구나 자신의 기억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약간의 왜곡이 끼어들지 않습니까? 다른 자료들이랑 차차 대조하면서 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